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.9% 인상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위해 신속하게 재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9조 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염연석 기자입니다.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홍 부총리는 새해가 시작되면 최저임금 10.9% 인상이 적용돼 시장 불안감이 크다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확보한 9조 원 상당의 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지금까지 최저임금 지원 대책의 핵심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지원 기준과 대상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홍 부총리는 월 190만 원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이 내년 월 2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며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대상도 간병인, 미용사, 숙박시설 종업원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어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체라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안과 결정구조 변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.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전문가위원 추천 방식과 구간 범위 결정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내년 1월 중 정부 안을 마련하고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결정구조 하에서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다만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최저임금 자체가 15에서 20%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.